여름방학에 유치원 운동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훈이는 차례차례 맹구, 유리, 짱구까지 찾고 이제 철수만 찾으면 이기는 상황인데 유치원 문 안쪽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곤 철수인 줄 착각해서 찾았다고 외치지만 진짜 철수가 나무로 달려가 야도를 외치며 게임은 끝이 납니다. 훈이는 징징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술래를 하러 가는데 숨바꼭질이 질렸다며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는 유리. 그렇게 유리의 제안으로 리얼 소꿉놀이를 합니다. 유리는 애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는 대사를 날리며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때 눈에 띈 맹구한테 아들 역할 좀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지만 순간 이상함을 느끼며 이미 내 아들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방학인데 잘 지냈냐고 물으며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빙수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빙수 5개를 준비해 오지만 빙수를 하나씩 가져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훈이는 빙수를 얻지 못하고 원장 선생님은 우는 훈이에게 자신의 몫을 양보하죠. 그리고 훈이 뒤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아이. 그러고 보니 소꿉놀이할 때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았다고 유리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훈이는 숨바꼭질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철수는 아이들에게 혹시 친구를 데려왔냐고 묻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죠. 원장 선생님은 구들장 짱박이가 나타난 것 같다며 말하는데 아주 오래된 집에 붙어 사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구들장이라고 하는 방바닥에 까는 보온장치 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는 무서운 귀신은 아니고 오히려 이 귀신이 나타나면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나타나선 아이들이랑 숨바꼭질도 하며 논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귀신과 함께 놀았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 아이들. 그래도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다 먹은 빙수 그릇을 반납하는데 아이들은 5명이지만 빙수 그릇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은 선생님은 잠시 굳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6명이라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 아니어도 소름 돋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